네, 열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한 가을밤에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막걸리 한잔하면서 털어보는 머리가 없어도 되는 방송 시사필설기가 다시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몸 괜찮으십니까? 아, 지금 괜찮습니다. 아, 예,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번엔 두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아, 두 분이? 두 분, 네, 두 분이? 네. 두 분이 연락 주셔가지고 이거 왜 자꾸 쉬냐. 왜 자꾸 쉬냐고 그래가지고 뭐 사정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도 그리고, 아니, 근데 네. 약간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어제 부평에서 자꾸 출몰된다는 소리 소식이 있어요. 지금 서기. 근데 몰래 갔다 왔는데. 몰래 갔다 왔어. 근데 아까 내가 반바지 입은 걸 봤는데 예. 왜 무릎이 다 까졌어? 아, 그 또 사정이 있어. 진짜 늦게 배운 도둑질. 아, 또 뭐 아니 가정 밤새워서 모른다고. 아니 무릎이 양 무릎이 다 나가지고 다 달려가지고 도대체 뭐? 아니 어디서, 사고. 불의의 어떻게 사고. 한 거야? 불의의 사고. 사고야? 예, 네, 사고예요. 사고야? 아, 돌발적인 사고. 다시 한번 떼봐. 아, 돌발적인 사고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우리 법의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 야, 진짜 생존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무릎 그 너무 무릎 많이 까졌어요. 아, 그래 무릎 많이 나 조심해서 살살 하세요. 저. 그래가지고 예. 전화기도 고장 나고 했는데 예. 전화를 뭐 들고 해요? 아,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오늘 참 신기한 사진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 이 기괴하는 사진이죠? 기괴 이제 그런 월요일 데스크. 네. 네. 지난 네. 그 14일 월요일에 네. 그때 그 국정감사 다 보고 있는데 네네네. 갑자기 회동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회동도 아니고 면담이래. 이게 면담이 아니라 취조죠 거의 뭐. 저 표정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얘는 예. 표정이 원래 항상 이게 특유의 검사들 표정이에요. 오, 이런 모습 처음 예, 봤어요. 검사들이 취조할 때 보통 저렇게 하고 옆에 계장이 하나 앉아 있어. 원래는 여기 정계장 씨. 예, 겨, 네. 계장이니까는 수사 과장이죠. 예, 수사원이 하나 앉아 있고. 근데 이게 반대야.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니네랑 같은 원탁, 얘가 원탁을 요구했잖아요. 만나는 시점도 국정감사 예. 중에 갑자기 만났고.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부모 처음에 이제 정진석 실장이잖아요. 여기 예. 앉아 있는 사람이. 예. 근데 무슨 이렇게 애가 사고 쳐가지고. 그렇죠. 무슨 교무부장 만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돼가지고 그런 이게 뭔가 있고 있어요. 뭐 진학 상담. 상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 대가리, 야, 니 대가리 서울대를 간다고? 어? 뭐, 그 표정. 부모님은, 아, 선생님, 아, 그럴지도 써주세요. 예, 네, 그럴지도 있는 거고, 야, 이거 먹고 술값 언제, 술값 누가 낼 거야? 술값 누가 낼 거야? 2차 어디로 갈래? 뭐, 그런 표정. 뭐, 얘가 술을 안 산다고? 뭐 이런 것 같아. 예. 얘는 술 마실 때 표정이 제일 좋아. 아, 기쁘더라고. 예, 술 마실 때는 딱 제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술 마실 때는 항상 이래요. 아, 뭔가. 문을 딱 맞춰주면서. 아, 그거. 딱 이거고. 그때 조국 대표랑 인사할 때 평소, 그 표정. 아. 평소 표정은 항상. 뭔가 좀 우울한 표정.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항상 우울하고 짜증나 있거든. 예. 술만 딱 들어가면. 간에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그 술 많이 먹는 사람 왜 주폭이 되냐면은 간에서 열이 나면은 이게 머리로 가요, 혈류가. 그래가지고. 항상 빵에쳐 있어. 항상 화나 있구나.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대표를 만나는데 저는 거의 뭐 협박이죠. 그리고 저 음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건 제로콜라고. 그리고 저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이거 술 안 줬다고 좀 화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 빨간 차트가 이게 예. 약간 블루카죠? 뭔가 좀 솟아있습니다. 네, 솟아있죠. 네. 저는 여기 차라리 여기 녹취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지 않을까. 아, 이게 내용이 에이, 공개가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그리고 지는 보고서라고 가져갔는데, 얘가 읽어나 봤겠습니까? 안 읽죠. 예? 면상에 집어 던졌지? 저 성격에? 그치, 뭐, 동훈아, 너 나한테 이럴래? 뭐 이런 거 같은. 그리고 이제 저, 이 뒤에 후일담이 있는데, 네. 용화대에서는, 뜻깊은 만남이었다. 이렇게 백풀을 해달라. 네.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해달라고. 예, 뜻깊은 만남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그 동네 양아치들이. 네네네. 애들 삥 뜯을 때, 어깨동무하고. 네. 야, 친한 척이라. 웃어. 이럴 때 있잖아. 그걸 해달라는데, 집에 가버렸어, 그냥. 그냥 집에 가고. 형! 그리고 집에 갔어. 그리고 집에 바로 귀가하고. 귀가하고 다음날 출근 안 했어. 그리고 뭐, 그, 변호인인가 대변인인가 대변인이구나. 그래서 막 겉으로 막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브리핑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한동안은 저 뒤로 이제 입에 여기 지퍼를 잠궜죠. 잠그고 네. 계속 뭐 고민하는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는 그랬겠지. 형님, 옆에 있는 간수 좀 잘하셔. 그 말하고 싶었겠죠. 네, 어? 근데 얘가 딱 듣기로 뭐 이 개새끼야? 이렇게.
엉까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뒤에다가 배경을 합치한 게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복분자 뭐 산사춘. 명태탕 대짜로 먹을래 소짜로 먹을래. 명태탕. 대짜로 먹을래 이 씨. 요거 에피타이저군요 그러면. 네, 명태탕 공기법퍼 2만원. 야. 아 여기 시스틀려 계시네. 세 개는 시켜야 되지 않겠냐. 지금 째려보네. 안 시켰다고. 저 술 못 먹는 거 알잖아요.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마셔야 돼. 오늘 한잔 해야지. 먹고 뒤져야 돼. 오늘 술 안 먹겠다니까 삐진 거 같아. 너나 나나 오늘 술 먹고 뒤져야 돼. 소주 다섯 병만 주세요 아줌마. 그래서 이 거짓말 아니고 한동훈 집에 가고 네. 추경호 불렀어요. 아 한 잔 더 하려고. 추경호 불러서 원내대표. 떡은 술을 안 마시면 얘는 이거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알코올 이 홀릭. 한때 알코올 홀릭 그를 알았던 사람으로서 예, 저도 영업 활동을 하니까 이제 술을 거의 끊고 술을 마셔야 되니까 진짜로 무조건 오늘 끝나고 술이었거든요. 네. 그때 어디서 누가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면 아쉬워. 술을 마셔야 되는데. 무슨 녹차 무슨 이만한 녹차 하나에 5,000원 줘. 걔 돌았습니까? 술을 마시지. 그거면 짜장면에다가 좀만 붙으면 소주 한 병 깔 수 있는데. 딱 깔아주고 그렇죠. 좋은데. 그래서 화가 난 듯한. 그거죠. 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똥훈이는 삐져서 집에 갔다. 백풀도 안 하고. 조카 형 미워. 그럼 울면서 달려 나간 거지. 이 두 사람이 정말 형식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탈북자들 많이 생길 거예요. 아, 이번에 200석을 넘길 것이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해결이 가능하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당이 아주 아사리판이 나는 거죠. 아사리판이 나는 거죠. 그래도 성렬이는 마지막 희망은 뭐냐면은. 그래도 얘는 정치인보단 검사가 낫다. 정치인보다는 검사가 낫다.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를 혐오하니까. 얘는 여의도 정치 자체를 혐오해요. 네. 녹취록에도 많이 나왔잖아. 내가 그렇지. 가서 당 박살내버릴 거야. 그렇지. 마음에 하나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그래. 들어가시려면. 예. 그러려고 가는 거고. 완전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깨버려. 정치 자체를 혐오해. 그리고 검사가 대통령이 된 건데, 얘는 뇌가 그냥 그대로, 검사의 뇌 그대로 간 거예요. 용화대로 갔구나. 그대로 간 거예요. 행정도 몰라, 정치도 몰라, 세상 물정도 몰라, 사람 불러다가 조지고, 또 어떤 분은 뭐, 저기, 치져봤다가 바지에, 신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 그것밖에 할줄 모르대요. 오직 머리에 그거밖에 안 돼. 예, 그 방공은 또리 장군 옛날에 70~80년대 대단한 사람이네. 그걸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만남이 있은 후에 그저께인가 범어사를 갔대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요새 바빠가지고 기사를 자세하게 보진 못했는데 스님 만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웃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자기적인 웃음이긴 한데, 이제, 업보다고 생각한다. 아, 자기 업보다? 업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이겨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그런데, 업보라는 게 뭐죠, 업보? 업보라도 죄를 많이 쌓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전에는 공정과 상식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워딩이 좀 바뀌었어요. 자기 업보가 업보라는 거지? 대인배. 그렇게 보이고 뭔가 좀 대인배처럼 보이는 남 탓을 안 하고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업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 얘가 절을 간다는 거는 스님이 야, 여기 담금주 있으니까 한 잔 먹고 가. 그래 도와가지고 해맑게 웃는 나는 여기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저는 많아. 저는 그것밖에 없거든. 야 담금주 있어. 한잔 하신 거야. 아, 좋아. 그냥. 맞아. 그 스님짱. 전에 그 수재민 할 때, 어디 가나 이렇게 뭘 보러 가길래 메뉴판 보러 갔었잖아요. 어떤 때도 너무 웃겨. 와, 저 해맑은 대통령을 보라. 그러니까 해맑네요. 좀 다시 보니까. 봐봐. 이거는. 아, 이따가 한잔 할 생각에. 쾌가 생겼다는 거야. 우리 이제 그 술재는 말로 술쾌. 술쾌. 술쾌가 생겼다는 거야. 이따 한잔 할 약속이 있으면 그냥 맑아지는 거야. 하잔하고 가시게 대통령 그랬더니 아유 스님짱 과대평가해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만세예요. 그거 같은데 그냥 근데 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얘한테는. 이게 이날이 또 어떤 날이었냐면 그 김건희 씨가 아프다고. 저는 그 뉴스는 봤어요. 뭐 와병 중이다 쓰러져 있다 뭐 그러면서. 아니 나는 의욕을 잃었다.
맞아. 의욕,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예, 의욕을 상실했다. 어? 상심이 크다. 의욕? 의욕. 지가 일반인인데 의욕을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왜 영부인이 의욕을 상실해요? 자기가 왜 의욕을 상실합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지? 예, 옛날에 무슨 이명박 마누라든지, 네. 우리 뭐, 이효 여사라든지, 네. 뭐, 김정숙 여사라든지, 뭐, 이순자도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쵸. 의욕을 상실해도 무슨 의욕이란 거는 뭐죠,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없어. 동력을 잃었다. 잃었다. 예, 마음의 상태. 이제 일을 하다가 막 프로젝트가 꼬이고, 그렇게 하면은, 의욕을 잃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면은. 의욕을 잃고. 의욕을 잃고. 근데 그건데, 지가 뭔데 의욕을 잃어?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다 불기소 받고 다 털었잖아. 의욕 잃으신 분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은 이렇게 집에 계속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 바로 복귀했는데 이 표정이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저기 너무 눈매가 너무 웃어. 오, 이게 뭔가 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얼굴에 빵이 터질라 그러네. 네. 그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한 네. 것 같고요. 의욕을 잃은 표정이긴 하네요. 네, 근데 저렇게 이게 화가 나 있지? 아까 그 윤석열 표정도 그렇고 무서웠겠어. 나 저 조금 클로즈업한 저 여자 보면 어 씨발 이게 찍히는 걸 아는데 네. 오 이게 아우, 무섭죠. 아, 무서워요 보면은. 아, 꿈에 나올 거 무서워 진짜. 일단 김건희 씨는 생각이 딴 데로 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거지. 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나. 이 명태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나. 머릿속에 어 내가 네. 뭘 들고 있을까. 쟤네 야당한테 어디까지 꼬발랐을까. 어디서 잘라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쳐내야 될까. 어디까지 살. 얘는 지금 거기 해골이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가득 명태만지. 네. 명태가 열 마리가 있구나. 쉽게 말하면 해골이 복잡한 거죠. 해골이 지금. 복잡하니까 네. 그때 국군에 날 때도 그 멍하게 있다가 국기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아, 예, 그때도 그때도 머릿속에 명태랑 김대남 그 두 빅맨 그 둘이 있었고 요새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보셨구나.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아, 또 제가 순진했군요. 국군이 자기한테 네. 충성하잖아. 네. 예, 네, 아니면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잖아. 네. 그럼 충성하면 나한테 하는 거야. 아. 자기는 받는 거고. 난 받는 거고 나는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대통령이다. 만약 VIP. 국회에 대한 격려하면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국군들도 하잖아요. 나는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진짜로. 이분, 김건희 씨의 머릿속에는 다음 대선이 이제 연임을 결정하는 거겠군요. 그죠? 지가 살려면 그래야죠. 이제. 아니면 전쟁이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연임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해서 자기가 그렇죠. 한번 더 할지. 그 시나리오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썰림의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퍼온 네, 사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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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등장합니다. 이게 참, 나라망신이. 네. 룡산, 룡산. 여기 두음 법칙인데, 북한은 두음 법칙을 안 쓰니까. 네. 그죠? 네. 룡산의 개들. 후대 남길 꿈은 있어도 국민은 없다. 네. 올해 합계 출생률 0.7명 개선. 개선. 룡산의 개들 탈라도 근심 없지만 네. 국민은 병원 참다 숨지는 신세. 그렇지. 룡산의 개들 제 몇 건 살지만 국민은 하루 38명씩 자살. 내가 동네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이게 시부레 이건 아니 이거는 이제 이 개 빨갱이 새끼들이 아, 우리나라 언니 조롱하는 건데 반박을 못하겠어. 반박 불가야. 나도 이러다가 우리 또 할 말이 없어.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법 아니 이건 제가 공무찬양이 아니라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뭐 팩폭을 하고 있어. 팩폭을 사람을 조져도 빠져나갈 군형을 보고 조져야지. 어? 할 말이 없어. 뼈를 부러뜨리잖아 저렇게. 팩트 이거는 팩트잖아. 여기 병원 찾다가 뭐 에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거 맞는 말. 숨질 뻔하셨어. 이거 맞는 말. 예. 룡산의 개들은 탈라도 근심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은 병원 찾다 돼지는 신세. 한시에 막 산책도 시켜주고 룡산 저택의 개보다 못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 진짜 저 개가 부럽네. 아. 야, 먹고 살려고. 예. 저는 여기 작업복 아니면 양복을 못 입거든요. 근데, 야,
근데 야, 할 말이 없다. 나는 개 사료값도 못 버는데 지금 시장. 강남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아, 강 일부러 강남에다. 네, 거기서 강남에 있으면 예전에 삐라는 말도 안 되는 거였잖아. 뭐 이상하게 막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 막 하고 도색삽지처럼 막 날라오고 막 예, 뭐 이랬는데 이거는 이거 씨발 그 우리나라서만 너 누가 뿌린 거 아니야 이거? 어? 야 이거 뭐 할 말이 없고 룡산 그러니까 놀리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노동자 명의 임금 3년분, 대학생 등록금 14명분, 네. 한 가족 주력 월세 8년분을 이 가나가 입고 다닌다. 네. 장신구만도 7만 이게 뭐야? 7만 7,692 US 달러. US 달러. 1억 100만 원. 예. 그럼 요거 치장한 게 요거 녹색 치마랑 요게 걸어 다니는 100만 달러. 어. 돌아버리겠다. 걸어 다니는 100만 달러. 아니, 저는 자존심 상하는 게 그 뭐 다 알려줬으니까 뭐 급여 밀렸다고 받지도 못하고 막 놀리잖아요. 어떤 애들이. 그렇죠. 야, 근데 요거 치장 하나가 이제 임금 3년분이야. 야, 부럽다. 린미는 돈이 없어 자꾸 자살하는데. 이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박을 저도 어느 정도 반박을 잘했거든요. 네. 뭐 빨갱이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 여사님을 가지고 말이야. 되게 많이도 보내네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 실정을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정보체내들도 정보국이 있으니까. 네. 예. 윤석열이 호화여행을 즐길 때 해외 행각 1회당 50억 원. 50억 원. 살인 노동 251을 뭐 해야 되는 해야 되는 혈세. 예, 혈세 뭐 전용기 비용 20억 원 294년에 등록금에 해당한 야 이거 뭐 뼈를 때려. 그리고 세기의 희비극 건희왕국 건립. 예, 예, 예. 윤석열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김건희가 3년 연속 이렇게 돌아버리겠는 게 야 이거 뭐 반박이 안 되니까 아이 나 저희 북빨갱이 새끼들 씨 뼈를 때도 그렇게 때리면 안 되지. 말이 양뚜 안내뜨도 뭐 뺨칠 김건희 왕비. 아,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쁜 새끼들이 말이야. 이제 보수 단체들은 네. 북한에서 뿌려가 날라오게 왜 자꾸 만드냐. 네, 네. 우리가 먼저 뿌렸거든. 먼저 뿌렸거든. 무인기도 먼저 보내고. 우리가 먼저 뿌렸거든. 그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에? 우리는 저기 김정은 와이프 이름이 뭐죠? 이국주 씨. 아, 이설주. 이설주. 예. 김정은 그 와이프 이름은 리설주잖아요. 예, 리설주. 네. 리설주랑 네. 그 해외 야동 배우랑 막 그 합성 사진을 해서 있어요. 네. 그걸에서 네. 북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아, 이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전혀 역극화가 나죠.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자기 어떤 어머니 태양 뭐 수령인데 그렇죠. 예. 국모라고도 예, 국모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거 보고 남한으로 올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지. 예, 더 열받지. 네. 예. 내용이라도 그러면 니네 실정은 뭐 그 GDP라든지 뭐 이런 거 경제적인 이런 거를 쓰고 한국에 오면 이런 거 먹는다. 뭐 한국에 오면 이런 차가 다닌다. 뭔가 경제적으로 이런 건물들 사는 이렇게 해서 보내야지. 걷다가 완전히 무슨 유치하게 포르노 잡지가 저리 가라 할 만큼 진짜 차마 이면 잡을 수 없는 그런 거를 해서 약 올리는 거거든. 북을 계속 도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오물풍선 똥풍선 막 보내고 막 이게 국가보안법이 걱정되긴 한데 이게 한 줄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파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 이따가 무슨 윤석열이 무슨 뭐 외계인이라고 써놓기로 해서 뭘 했어요. 아 그러니까 참 치욕적인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쟁 얘기도 이번 주에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다고. 사실상 지금 그 명태균 사건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네. 국조도 하고 있고 막 상당히 이제 지금 중요하지만 저쪽 북러 관계가 네. 올 6월달에 회복이 됐어요. 아 이제 투닥거리지 않는다. 네, 얘네가 네. 원래는 푸틴은 정은이한테 야.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 새끼야 자꾸 형한테 전화질이야. 아, 나는 한국이랑 자력갱생해라. 한국이랑 네. 교육한 게 더 좋아. 노태우 때 그 당시에 소련이었죠. 네.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네네네. 한 잔 딱 빨면서 노태우랑 곧장 딱 수교하고 딱. 네. 그 뒤로 김영삼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예? 문재인 정부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 우리랑. 맞아, 우리가 차관도 많이 주고.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얘네가 통이 크냐면은 그때 불곰 사업이라고 있었. 그 차관 이제 빌려준 거 좀 갚아라.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가 무기로 줄게. 우리 돈이 없어. 무기로 줄게. 무기로 그 지방 행사 뛰고 쌀 받아오고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러시아식 탱크, 그 자주포, 잠수함까지 줬는데 이 미친 놈들이 잠수함들 안을 다 뜯어줘야 돼요 원래 탱크 내부를. 근데 통으로 줬어. 통커. 통크네. 불공영님들 그냥. 오케이, 러시아. 그냥 생으로 준 거야 그냥 다. 효도리의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뒤로 이제 K방산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폴란드에 자주포도 수출하고 무기를 원조받은 나라에서 수출한 나라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 났죠. 이제 돌이킬 수 없네. 끝나버렸지. 그냥 서로 전쟁 안 나는 게 다행. 서로 그냥 팽 이거죠 그냥. 네. 북대지건 남대지건 지금 둘이 다 돼지네. 그리고 러시아랑도 절교 수준까지 갔어요. 절교 수준. 그렇지. 왜냐면은 그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깠을 때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회적으로 지원했단 말이에요. 우회적으로. 다이렉트로는 안 하고. 다이렉트로는 못하죠. 그렇지. 그건 정부적 판단이 아니지.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애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정찰 위성이라든지 미국의 고도 정찰기들이 있어요. 얘네가 좌표를 찍어주면 거기다가 공격하면 정확하거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제가 군사적으로 뭐 학부 때 배운 것밖에 없어가지고 북한이 러시아 쪽에 파병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앞뒤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이랑 우리는 완전히 절단이 났고. 그렇죠. 얘기도 안 하지. 러시아랑 절교를 했고 우리는 한미일. 그러니까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미국 민주당은 친일파가 많아요. 맞아요. 네. 맞죠. 그건 아시죠. 네. 한미일에서 우리는 여기만 붙어먹는다. 중국도 싫다. 다 꺼져라. 다 꺼져라. 그냥 윤석열은 중국, 러시아 뭐 이러면 다 빨갱이로 생각해요. 빨갱이. 얘기 안 한다. 뭐 아무튼 사업하신 분들, 중국에서 사업하신 분들 전부 철수하고 막 러시아에서도 이제 막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자, 보세요. 올해 6월인가 8월경에 북러 올해 여름에 관계가 복원됐어요. 이제 다시 안 싸우고 복원되고 푸틴하고 김정은이 친해졌다. 복원돼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동맹국가가 된 거예요. 그지? 동맹국가가 동맹. 되고 얘네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금 1300명의 폭풍군단 뭐 11전단 폭풍군단이 북에 1300명이 지금 파병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어떻게 돼서 북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냐. 동맹이 됐어요. 유엔 헌장 51조에 보면은 이야 디테일한데 동맹국이 침공을 당했을 때는 군사를 보낼 수가 있어. 도와줄 수 있다. 군사를 보낼 수가 있어. 얼라이먼트. 그러면 이제 동맹이 아니라 완전 혈맹이 되는 거죠 이제. 그치 같이 같이 전쟁을 치니까. 근데 왜 러시아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왜 북한이 이걸 보내? 그치 패고 있는데 또 보내.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게 러시아라고 치고 러시아라고 치고 이게 우크라이나라고 쳐요. 우크라이나가 키르크 지방을 침공을 했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 땅 얼마 정도를 침공을 해서 들어갔다고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아 침공을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보내라.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그 레이더로 찍은 사진 한 장 위에서 보면은 이제 고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산악지형이 있으면 깊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잖아요. 그게 레이더를 딱 쏘면은 이 돌아오는 시간차로 3D 맵을 만들어 이렇게. 뭔지 알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영화 아바타 같은 거 보면은 자율주행할 때도 이렇게 쏴가지고 거리 측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D 맵을 만드는데 그거 한 장이랑 그거 한 장이랑 미국에서 제공한 위성 사진 하나. 그러니까 북청진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독도 정말 잘 그래요. 제주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치면은 북청진항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미국 위성사진에 찍힌 거예요. 아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찍힌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300명이 그 피복을 막 나눠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피복 그 옷 같은 거. 근데 이게 러시아는 지금 겨울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겨울이군요. 겨울이죠. 거기는 10월이니까 추워. 추워. 근데 나눠주는 옷을 보면은 하복이야.
뻥이네. 네. 보면은 하복이야, 하복. 네. 하복. 여름 옷이야. 하복. 보면은 걔네는 동절기예요. 추운데. 예, 러시아는 전법이 옛날부터 전쟁할 때 전법 아시겠지만 겨울이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안으로 계속 후퇴해요. 그렇지. 겨울에 우리가 이긴다. 나폴레옹도 그랬고 러시아 치러 갔던 애들이 어차피 추워진다. 어쨌든 계속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만들어. 딱 얼어 뒤져요 거기서. 이거 자기 홈포트니까. 얼어 뒤져. 그렇지. 그 큰 벌판에 씨앗 한 푼 안 나게 싹 밭갈이 싹 해가지고 다 후퇴시켜. 네. 알아서 뒤져요. 얼어서. 아, 알아서 어쩔 수 없구나. 네. 근데 하복을 안아주고 있어 지금. 이거는 뭐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요즘 뇌피셜. 네. 뇌피셜인데 이때 이미 보낸 공병단일 공병대일 수가 있어요. 공병대. 아, 공병대. 공병대. 네. 네. 공병대.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게 전투 병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 다 걸레짝 났잖아요. 폭격 맞고 이래가지고. 네. 네. 공병대일 화면인데 이거를 왜 지금 트냐? 왜 지금 이 영상을 왜 지금 공개했냐? 네. 이 영상을. 네. 우크라이나 후방에 장거리 미사일들이 지금 쫙 포진해 있어요. 아. 장거리 미사일.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러시아까지? 미사일. 네.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이랑 나토가 우회해서 줬죠. 네. 대신에 발사 코드를 안 준 거야. 아. 아, 발사 코드를 안 준 거야.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줬는데 비번 걸어놓고. 비번을 걸어놓고 안 준 거야. 그냥 갖고만 있는 거구나. 네. 이제 그 젤렌스키는 이 쓰레기거든. 젤렌스키는. 네. 젤렌스키가 이 개스키 이거 네, 젤렌스키 다 스키였구나. 바이든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지. 아, 이든 형한테. 이든 형 우리 죽을 것 같아. 발사 코드 주세요. 지금 저거 비번을 풀어줘야 돼. 뭘 할 거 아니야. 미사일만 주고 버튼을 뽑아가면 어떡합니까? 발사 버튼을 뽑아갔거든. 뭐야 그게 집만 되는 거 아니야. 관리하는데 죽겠어요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이제 하는 말이 야. 나도 대선 때문에 대가리 씨발 나 치매해서 뒤질 것 같아 전화하지 마 이 개새끼야. 아, 그래서 끊었구나.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리고 나토한테도 이제 얘가 이제 나토한테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게도 전화를 때리는 거지. 야, 우리 좀 도와줘. 아. 병력 좀 보내줘. 미사일 발사 코드 좀 줘. 그럼 나토도 아 이게 좀 러시아 허락을 안 우리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러시아랑 관계도 좀 아주 꽤 쓸 없으니까. 아오, 그럼요. 그렇지. 얘네 겨울에 가스 끊으면 얘는 얼어 죽어요 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는 야 좀 얘기 좀 잘해봐. 아, 야, 다음에 통화하자 다음에. 야, 다음에 형 좀 바빠. 끊어. 이거 이거. 아.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북한군이 온다. 북한군이 온다. 어떻게 빨리 미국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미국은 중단계 지켜보고는 있는데 아직 확인 중이다. 확인 중이다. 백날가도 확인 안 할 것 같은데. 확인 중이다. 그리고 네. 지금 우리나라 보수지에서는 뭐 전쟁 지금 일으킬 것 같지 막 하잖아요. 북한이. 북한을 지금 1,500명을 보내고 또 후에 1,500명을 보내고 이거 잘못 썼네 내가. 1,500. 네, 1,500을 보내고 네. 이제 최종 12,000명인가 13,000명을 보낸대요. 자, 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냈어. 네. 그렇게 보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움직여 주겠지. 미국이 움직여 주고 나토가 움직여 주겠지. 네.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그거야. 이제 대선이야. 11월에 대선이죠. 한 달밖에 안 한 달도 안 남았어. 그리고 이 1,500명이 간다 한들 여기 수십만 부대가 붙어 싸우는데 네. 전세를 뒤엎을 만한 그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끝난 거니까. 지금 다 드론전이고 미사일전이고 네. 푸틴은 지금 계속 참고 있는 거야. 푸틴은. 네. 솔직히 개전 시작하자마자 2개월이면 끝날 전쟁인데 미국의 그 정밀한 그 최첨단 무기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무기들이 계속 러시아군이 여기 요 정도로 넘어와. 네. 뭉쳐만 있으면 까는 거야. 계속. 뭉쳐만 있으면 정밀 폭격기 날아가서 드론 날라도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대응 봤죠. 푸틴은 야마 돌지. 네. 근데 계속 참고 있어. 자, 1,500명을 보냈다고 쳐요. 1,500명을 보냈어. 그러면은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알겠지만 북한군이 러시아에 1,500명이 딱 전투병이 도착을 해. 네. 전술도 틀리고 전술 체계도 다르고
룰스 오브 엔게이지먼트라고 전술 그 교전하는 그 교전 수칙도 다 틀려요. 그렇지, 다 맞춰야죠. 다 맞춰야 되고 훈련도 네. 해야 돼. 네. 그 거기 북한은 산악지방이지만 네. 러시아는 평야가 많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것도 다시 숙지를 해야 된다고요. 네. 통역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전투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복이 나왔다는 거는 공병대, 요 공병대가 이미 도착을 해 있다는 소리예요. 8월에. 8월에 도착을 그래서, 해서. 예, 그러니까는 지금 방송 보면은 뭐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왜 지금 하복을 지급할까 갸우뚱한데, 이미 보내놓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야. 예전에. 아, 그러니까 2, 3개월 예.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라고 예. 보시는 것이고. 저는 최소한 6월 달? 예. 그래서 미사일 체계 이제 뭐 미사일 기술 지원단이라든지 공병대 아니면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이 시점에 네.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네.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야 될 어떤 필요가 있었군요. 네, 그거는 미 대선이랑 엮여 있는데 네. 지금 북이 네. 여기다 방벽을 쌓고 있어요. 방벽. 네, 방벽. 네. 예, 방벽을 쌓고 있고, 북이. 방어벽. 네. 예, 방어벽을 쌓고 있고, 도로를 다 폭파했어요, 여기를. 지나다니지 못하게. 예, 그러면 지들이 넘어오지 못하잖아. 어차피 뭐 여기서 방사포를 갈기건, 미사일을 갈기건, 나중에는 지상군이 먼저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이 겁내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워낙 또라이니까, 얘네가 넘어올 수 있다. 아, 우리가? 예. 네. 아. 우리가 넘을 수 있다. 그 12,000명의 특수본회를 일로 보내면 얘네도 전력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빈지털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빈지털이. 지금 나갔을 때 이제. 예, 네, 빈지털이 할 수 있어요. 윤석열은 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는 트럼프랑 얘기가 돼 있는 거라다.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 네, 여기 음모론입니다. 여러분들. 음모론이에요. 네. 럼프가. 아, 럼프 정은이한테, 네. 럼프 형이 정은이한테, 은아, 네. 오랜만이야. 내가 또 될 것 같거든. 네. 이번에 여론조사 봤지? 봤지. 돼지 새끼야. 나 돌아왔어. 살도 빼고, 네. 형, I'm back. 네. 너 방벽 좀 쌓아. 도로 다 폭파하고. 도로 다 폭파하고 세워라. 왜 그러십니까, 형님? 그러면은, 새끼야, 형이 대통령 되는 순간, 여고 방벽 허물고, 전쟁 끄고 여기 끄고, 끝나고 중동전 끝내고 형 노벨상 하나 타자 이 새끼야. 아, 노벨 평화상. 그렇지. 예. 야. 타자. 저번에 형 안 도와줄 거야? 네. 안 도와줄 거야? 나 저기 먼저 지금 네타냐후랑도 그 이스라엘 총리 네. 그 깡패도 지금 참고 있어요. 걔도 지금 참고 있어. 지금 푸틴도 참고 있는 거예요. 푸틴 놓았어. 예. 김정은도 놓았어요. 지금 북한 놓았어요. 네. 왜냐면은, 북한이 보낸 병사 한 명당 1년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와, 나보다 낫다. 네, 1년 연봉 6천만 원이고, 사망 시 네. 3천만 원 지급. 아, 나 죽긴 싫어. 그건 안 봐요. 예, 예. 그러면은, 아니, 북한 김정은은 그 캐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무슨 월남도 파병 같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북한의 재래식 무게들은 이 비행기 띄울 수호위 27 뭐 이 정도 옛날 미그기 미그 뭐 23 이 정도 재래식 무기 똥비행기밖에 없어요. 종이 비행기 그치, 뭐 개발이 안 됐을 테니까. 에, 네. 그리고 탱크도 완전히 그렇고 옛날 네. 기름값도 없어. 네. 네, 네. 센 거지들이야. 그러니까 네. 첨단 무기화를 못 했어요. 세대 교체를. 네. 우리도 이제 F-15부터 해 가지고 예, 미국에서 산 거 F-35로 지금 이제 세대가 이제 교체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미그기 있어요. 미그. 진짜 어릴 때 들었는데. 예, 미그. 뭐, 미그 29 뭐 그런 거. 미그 29는 그나마 날아다닐 만한데, 막 미그 21. 아. 막 이런 거, 이런 제품. 초등학교 때 들었던 거. 예, 제품들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 우리 초등학교 때 썼던 게 우리 주력기가 F4 팬텀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F5. 그거를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고 전두환이 뻥친 게 제공. 제공. 그러면, 네. 지금 설명을 좀 들으니까, 오늘 갑자기 다큐로 가긴 했는데, 네. 너무 좋고, 부평에서 이런 거 다 가르쳐 줍니까? 예, 네, 부평 가면 다, 거의 가면 몰래만 갔다 왔는데,
제가 또 갈 거고. 뭘 그 저 제가 나름대로 근데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제 지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아, 죄송합니다. 번데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제가 데모하느라 공부를 안 했는데 네.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통미봉남이란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통하면서 네. 남한을 봉쇄시킨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한 제가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게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네. 지금 저기 서정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북은 러시아랑도 대화가 되고 북한이랑도 대화가 되고 양쪽으로 다 통화를 하는데 우리만 병신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어떤 네. 관여할 수 있는 뭐 발언권이 네. 없고 그냥 네. 미국 그 미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 나라 동맹 네. 거기서 맨날 꼬다리로 이렇게 묻어가면서 자기 발언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험프리 기지 있잖아요. 네네. 험프리 기지 이제 거기가 제일 큰 기지인데 우리나라에 미군이 한 2만 6천 정도 있어요. 네. 2만 6천 정도가 있는데 이 별력이 전력이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만약에 기지가 있다고 쳐요. 네. 기자님.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기지예요. 그렇지. 우리 예. 보호해주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드도 중국에서 그때 개거품 문 게 사드가 레이더가 중국 앞마당 그 천안문까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 내가 쉽게 말해서 제가 서 기자님 안방에다가 CCTV 단다고 해봐. 누가 가봐 있어. 저는 안방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방에는 재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네. 아까 그러니까 네. 여튼 네. 누가 가면 있겠어요. 그래서 여튼 이제 이렇게 돼서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은. 네. 미사일 코드를 얘네한테 줬어. 예. 네. 비밀번호 풀어줬어. 비밀번호 네. 풀어줬어. 이 새끼 무조건 단추 눌러요. 눌러서 제네스키가. 그러면 러시아의 그 크렘린궁 앞에 불발 테러 떨어지면은. 야. 그때는 이제. 제3차 세계대전. 그때는 이제 도저히 못 참는 거지. 그러면 이제 푸틴도 야, 이런 샹루무스키들 이건 못 넘어가. 아, 그렇게 되겠네. 이건 못 넘어가. 그러면은 북한 다 참전. 다 들어오고 정면전으로. 예, 정규군이 들어가는 거고. 정규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젤렌스키가 네. 왜 자꾸 확전을 하냐? 왜 자꾸? 적당히 그냥 형 저기 푸틴이랑 통화해서 형. 그만하자. 아, 미안했어. 형님. 그만해. 그만 여기서 그만합시다. 그리고 상호 이거 건물 무너진 거는 깽값은 서로 퉁치기로 하고 쌍방이잖아. 그만하자. 지겨워. 형이 먼저 넘었는데. 때렸지만 나도 책임감 책에서. 어마어마하게 젤렌스키가 횡령을 했거든요. 네. 측근이 말했어요. 몇 조가 되는지 몇십 조가 되는지 몰라. 네. 네. 젤렌스키 임기는 올해 끝났어요, 원래. 5월 31일부터. 쟤네는 그렇게 뭐, 임기가 줄이야. 끝났는데, 전쟁 중에는 이게 자동 연장이 되잖아요. 아, 전쟁. 자동 연장. 자동 연장. 예. 네. 또 뽑을 수가 없으니까. 예. 네. 또 전시에 어떻게 투표를 해요? 계엄령 중인데.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성렬이가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 북한군 같다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란데. 아... 남의 전쟁을 왜 한반도로 끌고 들어? 이렇게 해서 파병 가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우리 군 미사일 여기 러시아로 떨어지자 러시아가 우리한테 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휩쓸려갈 수 있는. 개작살 날고 있어. 그러니까 남의 집에 불난 거를 불씨를 왜 집에서 안방에다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구경이나 하던가 아니면 같이 가서 화해를 시키는 이런 제스처를 해야지. 윤석열이 지금 하려는 거는 지금 미친 새끼 힘도 없는 병신이 이제, 예. 작전 것도 없어. 전작 것도 없어요. 전작 것도 없어. 이놈이 무슨 금액으로 뭐 하겠다. 전투 병력을 거기 전투 병력을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파병할 수도 있겠다. 지금 파병을 지금 생각 중이다. 네. 그리고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와 푸틴이 완전 뚜껑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메이드 인 코리아에 찍힌 포탄 하나가 러시아에 떨어지면은 이제는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뭐 방법이 없는. 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그게 제가 그때 공부 잠깐 했을 때 20년 넘었는데 그때 보면 그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는 얘기는 여기 우리나라에 두지 않고 급한 일 생기면 뺄 수도 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네네. 취지였는데 네네. 그걸 보고 뭐라고 우리나라 보수 쪽에서 얘기했냐면은 네네. 너네가 자꾸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니까 미국, 미국이 삐져가지고 뺀다.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래갖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니 저 인간들은 국익이라는 게 없구나. 그냥 아, 뭐 왜 미국의 부시에 그걸 건드려가지고 왜 주한미군 우리 주한미군님을 빼냐고 하는데 네. 이번엔 똑같을 것 같은 게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네. 이런 위기 상황인데 바로바로 네. 바로 대응하면 네. 이제 우리는 계속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 답답해 미치겠네. 남의 전쟁을 네. 왜 한반도로 끌어들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메이드 인 코리아 찍힌 포탄이 저기 러시아에 떨어지면 그러면 상황 종료해.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렛대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는 예 그러면은 적으로 간주할 밖에 없어. 네. 예. 제가 서정투피 기자님 그 있는데 한 대 풀 파워로 때렸는데 서정투피 기자님이 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구약식이 나오겠지. 뭐, 구약식. 예. 예. 구약식이 바로 고소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예. 예. 뭐 있어요. 그 구약식밖에 안 나왔어. 네. 어떤 예.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새끼 윤대지 이거는 뭐 그 외교도 몰라 뭐 국방도 몰라 정보력도 없어 지금 국방부랑 국정원이랑 정보도 서로 안 맞아 정보 교환도 안 해 그러면 나라가 쑥대 맞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 네 예. 완전히 고립을 자처하고 있고 그 미국 우리가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해리스가 되는 게 낫냐 우리나라 트럼프가 되는 게 낫냐 둘 다 돼도 좋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 대통령이 맞죠. 윤석열이니까 아. 예, 이거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 빨리 정권을 잡아서 네. 예, 정권 이 불 다 꺼야 돼. 설거지만 예. 해야겠네. 예, 정말로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 원복해야 되고 예? 이거 다 불을 꺼야 돼요. 좀 궁금한 게 예. 부평에 이런 학원이 있습니까? 뭐 모르는 게 없어. 아, 이거 제가 옛날에 저는 밀리터리를 좀 좋아해가지고. 네. 덕후구나. 약간 그쪽으로 덕후인데, 아, 제가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미국을 우회해서 네. 포탄 50만 발 준 거 작년인가 뉴스에서 봤죠. 아, 예, 봤습니다. 예, 예. 네. 포탄을 50만 발 줬는데, 네. 50만 발 줬는데, 예. 이거는 네. 예. 50만 원도 없는데. 메이드 인 우사 거예요. 이거는 미국 미제야. 아, 우사. 아. 예. 이거는 메이드 인 USA예요. 아, USA. 예. USA에 찍혀 있어. 이 포탄이. 왜냐면은 이게 50만 발이 예. 미국이 우리한테 잠시 맡겨 놓은 거야. 예비용으로. 맡겼는데 그거를 빌려준 거야. 그래서 네, 준 거야. 근데 윤석열이 자기가 마치 뭐 준 것처럼 막 내가 이렇게 가오 잡은 거래. 가오 잡았죠. 미국이 빌려줬던 거 나 야 이거 잠시 내가 맡고 있어. 아 갖고 있어. 그래서 명품 갖고 있어. 그래서 이 50만 발이 어디로 갔냐? 독일. 독일에도 네. 미국 주둔에 지나요. 이 네. 주둔기 여기 지금 짱 박혀 있어요. 50만 발에. 아하. 예, 50만 발에 짱 박혀 있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독일한테 그거 50만 발 한국이 우리한테 준 거 아니냐 그거 내놔 그러니까 독일이 까는 소리 하지 마 까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영역에서 쥐어터지고 걔네들도 걔도 왕따 네. 네. 근데 젤렌스키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아, 개인적으로 임기 연장됐지 그치 지금 임기 연장됐지 근데 걔네 국민만 죽어가는 거야 우리도 그 꼴 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그 예. 그 찌라시 삐라에서 봤듯이 예.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 국방부장을 하던 애가 지금 안보실장으로 가는 걔 신원식 예 신원식 예 걔가 받은 문자 예. 공개된 거 봤죠 네네 북괴를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북한군을 까부수자 미친 놈들이에요 그렇게 국방부장관이 정부적 판단이 안 돼 정신병자들이에요 어저께 주가 개폭을 하겠어 개작살 났어요. 전쟁할 나라에 네. 서정필 기자님 아니야 천만 원 있는데 미국이 좋다, 그건 좋다. 미국이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겠습니까? 뭐 그 제가 미국 을 네.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네. 뭐 예. 엔비디아 사야지 애플 사고. 아, 엔비디아 좋다. 저기 거기 어디 테슬라 사고 해야죠. 아, 예. 머스크 형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가리 털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수 신문들이랑 거기 방송사들은 뭐 지금 북한군 막 조롱하지 뭐 탈령했다 네. 뭐 어쨌다가 막 계속 조롱하죠.
북한군은 지금 김정은 입 찢어졌어. 이제 무기 체계 바꿔주지, 돈 들어오지,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발언권도 세지지. 네. 네. 그리고 북한 그 대공 방공망 있잖아요. 그 네. 똥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깔려면 재래식으로 붙으면은 네. 쟤네는 어린애 팔 꺾기에 그냥. 예. 그 정도 우리가 군사력으로 지금 강국인데. 아, 그리고 이 얘기 들어서 젤렌스키가 자꾸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원하는 게 그거야. 현무 1기, 2기, 1호, 2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공 미사일 요격하는 네. 거랑 그거 그 이제 초음속 전투기들을 네, 네. 요격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거 만약에 넘어가는 순간 또 절단 나는 거야. 가만히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저 새끼는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마누라의 이슈를 우리나라 덮으려고. 우리나라 국민들 목숨 담보로 어? 국민들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이걸 덮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민주당에서 빨리 캐치해 가지고 어? 그 자꾸 그 대북 그걸 뭐라 그러죠? 크라이시스를 이제 아, 위기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에스컬레이팅 하잖아요. 지금 얘네가 자꾸 네, 자꾸 네, 막 네. 고조시키잖아. 네, 네. 그거를 빨리 막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네. 다 예측 가능하고 이 위험 우리는 괜히 남의 전쟁에서 꼈다가 네. 이제 네. 싸대기만 맞게 될 운명인데. 그러니까요. 남의 전쟁을 왜 을로 한반도로 끌어들여요. 미친놈이에요. 예. 네. 근데 제가 자꾸 명분을 주잖아. 예. 그 지금 일본도 그러니까, 네. 일본도 가만히 있어 지금. 일본도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나서고 그러니까 왜 쳐나서 일본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 섬 네 개가 있습니다. 네. 몰라. 나는 네. 이렇게 여기는 후지산 이렇게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네, 네. 후지산은 이렇게 예. 네. 네. 내가 음란마귀가 씌었는지 이상하게 보여. 후쿠시마. 후쿠시마에서 물 새는 거. 예. 네. 제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죠? 이게 일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일본이 그리고 이게 아, 네. 여기 항구 있고 이렇게. 항구예요? 예, 네, 항구. 여기 배 들어오라고 이렇게 항구 있고. 예. 네. 얘네도 지금 아닥하고 있는데, 얘네도 아닥하고 있는데, 네. 어? 얘네도 아닥하고 있는데, 아유, 그리고 보니까 참 멋까지 생겼네. 내가 음란마귀가 치는 게 아니면,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걱정이 많은데 지금 중동전까지 네. 말하면은 너무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그거, 아, 중동전은 하나로 딱 끝낼게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좀 있으면 기름값 리터에 4,000원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깔라고 네. 네. 하면은 한번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 중간에 사우디가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 네. 네, 네. 사우디가 있어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못 그리는지 죄송해요. 이 영공망을 열어줘야지 이스라엘 전투기가 여기 넘어가서 박살을 낼 수 있어요. 이란은 대공망인데 얘네도 개박 아니 완전히 네. 족밥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네. 네. 근데 전투기라고는 얘네도 수호위 몇 대랑 얘네들 예전에 미국이 줬던 F-14, 네. 예, F-14 톰캣, 예. 네. 요거 몇 대 있어요. F-14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탑건 2 보시면은 매버릭이 이거 이제 그 이란을 빗대서 만든 그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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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거기서 이제 훔쳐타고 탈출할 때 탔던 게 F-14예요. 네. 이거는 함재기예요. 함재기 그러니까 얘네는 네, 네. 항공모함에서 뜨는 거야. 예. 이란은 지금 뭐라고 협박하고 있냐면 전투기 들어와봐 사우디가 열어줘봐 여기는 정유시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아 기름을 다 터트려버리겠다 다 작살을 버릴 거야 그냥 사우디한테 하는 거구나 이집트 니네도 해줘봐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네. 니네가 이제 이슬람인데 친미 국가잖아요 네네 예, 한번 도와줘봐 우리는 다 작살내버리겠다 다 작살내버려 우린 딱 정유시설만 폭파할 거야. 농계작전. 정유시설만 폭격할 거야. 에이. 그러면은 이제 국제유가 개폭등. 그럼 또 석유파동이겠네. 석유파동, 경제존망, 세계금융존망. 이불도 꺼야 돼, 지금. 이불도.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야.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지금 지 마누라 지금 이 불난 것도 아마 지금 속으로는 내가 다 오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뭐하러 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냥 편하게 살지. 내 씨 이번에 이걸 뭐라 이거 대가리퍼 죽겠네. 뭐 이스라엘은 뭐고 이란은 뭐야 또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헤지볼라는 뭐고 하마스는 또 뭐야. 씨발 다만은 아는데 하마스는 몰라요. 걔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술이나 야 술 가져와 씨 이거야 그냥. 그 왜 안보 라인도 다 충암파잖아요. 그냥 안보 라인도 지금.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 세계의 그 공조도 안 되고 미국도 정보를 안 줘요 우리에게 지금. 그럼 완전 고립된 상태에서. 예, 좀 미국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지금 북한병 파병 1500명들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 뭐 펜타곤에 전화하자. 아 조카 바빠 끊어버려. 예. 불안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아 조카 시끄러워 바빠 끊어. 지금 우리 씨발 지금 그 대선 때문에 지금 우리 나도 내일 잘릴지 몰라. 끊어 개새끼야. 이러면서 끊는 거야 지금. 아 참.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짜 너무 근데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된다. 복귀하면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은 우리나라는 방위 분담금 9배 이제 내야 되고 내라고 하고 그 우리나라에 좋은 점은 단 1도 없고 트럼프는 아시죠? 약한 놈을 무지하게 물어뜯는 성격이에요. 맞아요. 예,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이 요리 진짜 잘 피해 다녔어. 그렇죠. 전략적 모호성으로. 전략적으로 잘 피해 다니고 야 제이다 보자 이러면은 아 형님 좀 이렇게 좀 바빠서 연락드릴게요. 이랬는데 얘는 그냥 충성 이거거든. 그냥 미국이 하면 얘는 70년대 대가리가 바뀌네 하니까 윤석열은. 여튼 우리는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계속 답답한 상황 이어지고 있고 진짜 전쟁을 진짜 잘못하면 진짜 재수 없으면은 예. 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 이제 모자라면 좀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좀 제가 허점이 있고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기대를 안 해요 우리한테. 예,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부평만 예. 욕을 먹겠지 뭐. 예. 부평만 욕을 먹는 것이고. 예. 아, 부평 무릎 까진 거죠. 수상한데 진짜. 아니 무릎은 공격하지 말고. 아니, 무릎 일단 막 발로 한번 까봐야겠는데요. 아 지금 다쳐가지고. 내가 여튼. 보면 이게 쓸린 상처인지 찌은 상처인지 다 나오거든요. 아, 나 지금 고소 당해가지고 조사받기도 바쁜데 뭐 그것까지 조사를 하려고. 알았어. 이번엔 넘어갈게 이번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다루던 그 사람들 이번 주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괜히 입고 나왔겠습니다. 예. 이 작업복. 이 방송이 나갈 거면은 벌써 불별하게 한번 떨어졌을 거예요. 뭔가 지금 이게 27일에 방송이 되잖아요. 네, 저희는 27일 방송. 그런데 녹화 시점이 25일 오후인데요. 네. 뭔가 제가 저희가 뭔가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이거 뉴클리어 런치티드가 됐을 거야. 뭔가가 타지했을 것이라는 어떤 예측을 통해서 이게 어떤 그 제가 그 힌트를 드리려고 입고 나온 것이고 되게 가볍네요.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아까 그게 그 커스텀이면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커스텀이 250 정도 하고 커스텀 250? 왜냐면은 저거는 야. 가봉하고 이 재단사가 한땀 다 떠야 돼요. 아, 개인적으로. 드르륵이 아니라, 실도, 정확, 거기 실만 써야 되고, 단추도, 제냐에서 제공한 단추만 써야 되고. 제냐가 저는, 뭔지 몰랐는데, 이게 뭐 원단 이름이구나. 에르메냐 질도 제냐라고. 그리고 그 외에 버버리 있잖아요. 네. 요새 뭐가 들리는데, 자꾸. 버버리? 그 바바리. 바바리. 비쌉니까, 그거? 있는, 매니아만 입어, 매니아들만. 아, 마니아들만 입는다. 마니아들만인데, 예전에 제가 한참 그쪽에 있을 때 티 하나가 한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버버리 티? 예, 그 버버리 티 반팔 티 하나가 반팔 티 하나가? 예, 코트는 한 120에서 한 150 정도? 저는 한양대트 그거 되게 좋던데 한양대트 그거 만 원인가 그런데 좋던데 30만 원짜리 예. 그거 입으면 뭐 되게 좋은가? 근데 그게 좀 오래 입어요. 아, 예, 솔직히 말해서 관리만 하고 드라이만 잘하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15년도 입어요. 돈 모아서 가서 그러니까 사야겠다. 어쨌든 그러니까는 명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지갑 하나 보여드렸잖아. 좋더라고요. 15년 썼는데 그게 지금은 한 70만 원 정도 한 80만 원 정도 해요. 잘 사는구만. 근데 15년 전에는 그 가격이 아니었지. 30 몇만 원 주고 샀는데 30 몇만 원 주고 15년 썼으면은 그리고 아직도 잘 쓰고 있으면 뭐 그 가성비는 괜찮은 거 같고. 지갑을 제가 잊어버려 다 찾았거든. 경찰서에서 돌아왔다고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지갑 유저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아무튼 확실히 잘 만들어요. 이번 한 주는 그 우리가 맨 마지막에 네네. 뭔가 그 비판하던 좋은 말로 비판하던 네네네. 그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고 네네네. 뭔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할 말이 많아질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은 네. 이것과 관련된 이거 와이셔츠도 원단이 다르더라고요. 평생 이걸 입어봤어야지. 그렇지. 실크.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것과 관련된 소식은 다음 주 녹화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그 와이셔츠 그 리폼하면은
그 실크 여자 팬티 다섯 장 나옵니다. 여자 팬티 다섯 장. 다섯 장 뽑을 수 있어요. 그럼 15만원씩 팔아가지고. 15만원씩 팔아가지고. 그걸로, 기름값이 나왔어요. 어, 또 부평 좀 몰래 또 갔다 와야겠어요. 레이스 치고 딱 하면은, 여자. 저희 집에 서해선 뚫려가지고. 실크바스. 가기 쉽더라고요. 실크바스. 초미니로 만들면 한 여섯 장까지 만들 수 있겠다. 진짜 이거 가릴 부위만 딱 가리는 그. 아, 또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여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사필설기.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좀 점잖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욕 안 하기로 했어요. 예, 뭐.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 해야죠. 네. 하나, 둘, 셋, 쿵떡! .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